안녕하세요. 성실신고학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5강 현물 출자 또는 세관면 방식의 포괄 양수도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법인 전환을 선택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알맞은 법인 전환 방법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하면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큽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선택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사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입니다. 둘째, 납입할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선택 플로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세관면 포괄 양수도 방식과 현물 출자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고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세금 부담이 커서 법인 전환의 망설이기도 합니다. 세관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 전환은 둘다 조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2월 과세와 취득세 감면의 조세 지원을 받으며 법인 전환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관면 포괄 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자산 가액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납입할 자본금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세관면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때는 개인기업 대표가 현금으로 출자합니다. 법원의 인가가 필요 없어서 현물 출자보다 절차가 간편합니다. 사업 양도 양수 전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게 현물 출자 방식의 법인 전환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현물 출자 방식의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자산 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다면 납입할 자본금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때는 개인기업 대표가 부동산이나 채권 등으로 출자를 하고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관면 포괄 양수도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 양도 양수 후 법인 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관면 포괄 양수도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 구성에 따라서 법인 전환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관면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에는. 특히 2019년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통한 세관면 효과 검토 시이 부분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기를 제대로 인지를 하셔서 과다한 전환 비용이 들거나 조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준비 잘해서 법인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확인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